네, 이번 수업은 Vue.js 수업입니다. Vue.js 강의를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아요. 한 15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과정은 중등 1년차의 2학기 수업입니다. Vue.js 프로젝트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수업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타입스크립트, 거꾸로 읽는 타입스크립트 수업하고 최소한 자바스크립트 입문 수업하고 HTML5와 CSS and CSS 그리다. 요 수업들은 최소한 다 마치고 이 수업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HTML5, HTML이라든가 요런 것,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요 수업을 따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학기 수업이에요. 1학기에 있는 거꾸로 읽는 타입스크립트 수업 마치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은 상당히 재밌는 곳에서 합니다. 스크린바라고 하는 곳에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강의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강의 중에 멈추고 화면을 멈추고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소스 코드를 바로 수정,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뭐 교재라든가 뭐 에디트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면 그 자체가 에디트예요. 특이한 경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Vue.js 수업을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요 어디 있나요? 요 사이트에 런 부분에 가이드하고 이렇게 스타일 가이드, 이그잼플 등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것들은 중등 1년차 1학기, 2학기죠. 거기 수준에 맞춰서 좀 풀어서 정리를 쭉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여기 좀 내용이 중등 1년차에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다 다 넣을 거예요. 다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중등 1년차 2학기 때 이걸 다 보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중간쯤 보고 나머지들은 중등 2년차, 3년차 올라가서 다른 수업들, 리액트라든가 뭐 다른 수업들 하면서 또 마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권합니다. 중등 1년차에서 다 보기에는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빼고 가기는 또 좀 그렇고 아쉽고 해가지고 그냥 다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